안녕하세요. 작가 김동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프롤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프롤로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모로서, 엄마로서 가지는 태도 중에서 좀 나는 권위가 있고 민주적이고 또좀 수직적인 관계보다 이왕이면 수평적인 관계로 가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쉬운 대입이 내 아이를 바라볼 때, 내 아이를 대할 때, 내 가장 친한 친구, 나의 가장 소중하고 오래된 친구에게 대하듯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관계를 바라보듯이 내 아이를 보고 그렇게 대입을 했더니 조금 수월해졌다. 대화가 조금 더 나아지고 어떤 감정을 잘 서로 보듬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은요. 그렇다면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겐 아주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일상에서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깊이 있게 그 상대가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은 저와 제 아이가 해온 그 방법으로 잠자리에서 할수 있는 잠자리가 아주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런데 그 감정을 깊게 바라봐주고 대화를 깊게 해가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감정이 뭔데? 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감정을 제가 한번 사전에서 봤어요. 영어 사전이었는데요. Emotion is a complex experience. 굉장히 복잡다단한 경험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잡다단한 그 경험이라는 게 감정인데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내 의식 그리고 내 어떤 감성 그리고 내 어떤 행동 근데 그것들도 역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나 뭐 사건이나 지금 현상이나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행동이나 그런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는 복잡한 경험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감정이라는 건 거의 인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가장 복잡한 경험이 인간에게 가장 복잡한 경험이 감정이고요. 그래서 어떤 강신주라는 인문학 박사님이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밌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일까? 맞죠. 이성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것은 감정의 강력함에 직면했던 인간의 어떤 절망스러운 소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번이라도 자신과 타인을 제대로 응시를 하면 누구나 인간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이 더 우선시 되는 거죠. 감정이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동물이나 식물도 감정이 있다고들 하듯이 인간도 역시 감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내 가장 중요한 경험, 내 복잡한 경험을 비추는 게 감정이니까요. 그래서 이성이나 논리는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을 어떻게 잘 내가 나 스스로를 내 감정을 이해하느냐 혹은 상대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 상대한테 내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성이나 논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분의 책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그만큼 감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일상에서 이 감정이라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단조롭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뭐 우리는 일상에서 하는 말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밥 먹자, 밥 먹어야지. 세번 말했어. 1분 준다. 빨리 와. 앉아. 먹자. 골고루 먹어야지. 남기지 말자. 흘리지 말아야지. 다 먹고 놀아야지. 숙제 좀 하자. 엄마 말안 들리니? 너 엄마 보고 있니? 너뭐 하고 있니? 우리 엄마하고 싸우고 싶니? 빨리 씻고 좀 자자.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일상에서 엄마가 할수 있는 대화의 어떤 가장 평범한 대화의 질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분명 감정이 들어가 있죠. 내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내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만의 감정이 있겠죠. 근데 이 일상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이 말들이 사실은 아이의 입장에서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일 수도 있고요. 또 아이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대화일 수 있죠.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그런 감정을 바라보고 할수 있는 행동들이란 뭐 같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방문을 닫고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엄마 말을 따라하면서 놀리거나 엄마를 뭐 울거나 딴짓하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의 가장 쉬운 일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감정에 오고 간다는 이런 감정이 오고 가는 거 이게 그렇게 나빠? 이게 뭐 잘못됐어? 아, 아니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 봅니다. 이것도 감정의 일종이거든요. 각자 자기 감정이 있거든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었겠죠. 그럼 그 순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 말한 것을 듣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 자기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던 이 감정이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정 뒤에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고 나서 토라지고 서로 싸우고 화가 나고 여기서 단절되면은 그 감정은 건강한 감정이라고 볼수 없는 거. 건강한 감정으로 가려면 그 이후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할수 있느냐? 일상이 다 마무리되고 잠에 들기 전에 아이랑 같이 할수 있는 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아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비수 같은 말로 아이를 막 다치게 했어요. 아이가 막 그래서 토라져서 막 울기도 하고 잠자리에서 뒤척이기도 하고 막 겁에 질렸을 수도 있고 입을 꾹 닫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럴 때 그냥 서로 화내버리고 자지 않고 토닥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토닥이죠. 감정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토닥일 때도 어떻게 잘 토닥여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 내가 아까 엄마가 아까 그랬어. 근데 엄마가 왜 그랬냐면 이랬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는 좀 실수였던 것 같고 네가 좀 놀랐을 것 같고 좀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근데 너나 나나 서로 또 우리 실수라는 걸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먼저 내가 실수했으니까 너한테 미안하다고 고백할게. 이런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잠자리에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 조용한 시간에 너와 내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일상에 치이지 않고 할수 있는 아주 퀄리티 타임이죠. 저는 트레저 타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잠자리는 이런 내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한 고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더 반짝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일상 중에서 지나쳤던 그냥 순간으로 지나쳤던 그 찰나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이제 제 주변의 엄마들은 그러면 잠자리에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뭐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잠자리에서 같이 자기 바쁜데요? 라고.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오늘 내가 있었던 일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라. 엄마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엄마랑 또 너랑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엄마가 너를 바라봤을 때 네가 뭘 했는지를 이야기를 그냥 쭉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야기라는 게 시작이 된다. 한번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 일상을 한번 쭉 다이어리를 쓰듯, 일기를 쓰듯이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봐라. 근데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장성애라는 소장님이 영재들의 비밀 습관, 하브루타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대화가 어렵게 느껴진다면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내 이야기, 내 일상 이야기를 그냥 쭉 해보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란 바로 내삶 자체를 말하는 거다. 엄마의 삶, 엄마의 시간, 엄마의 오늘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삶의 주체가 돼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지금 뭐냐면, 부모님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이야기를 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길 바라지 말라는 거죠.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영재들의 습관, 뭐 교육으로 이어지는 효과뿐만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전 여기다가 더 보태서 보장을 한다면, 이 잠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해주는 거, 나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의 일상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고, 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를 그 아주 보석 같은 찰나의 순간을 서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고요. 정말 그 잠자리에서 할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해드리는 이야기는 이 잠자리에서의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삶의 우연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 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잠자리 이야기가 우연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 애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체력 고갈되다, 정신적으로 고갈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냥 오로지 이제 육아에 모든 내 모든 거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전념해야만 했던. 그래서 아이한테 그냥 해준 거는 잠자리에서 그냥 자장가 좀 불러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그게 다였던 시간이었거든요. 아이가 한 24개월 전후. 근데 어느 날, 아이하고 이제 잠자리에서 제가 뜻밖의 우연을 통한 대화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한, 오늘 한 일을 쭉 그냥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랑 엄마랑 오늘 참 많은 걸 했네. 우리가 뭐 했더라. 실은 처음에는 저도 그냥 저 혼자 중얼거렸던 거예요. 아이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그냥 누워서, 아, 엄마가 너랑 진짜 엄청 오늘 많은 일을 했네. 뭐 했더라 하면서 그냥 혼자 중얼거렸는데, 생각해봤죠, 그때. 아이고, 우리 다누랑 나랑 진짜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났네. 5시 반인가 일어났는데, 엄마는 졸려가지고 막 눈이 감겼고, 다누가 엄마를 막 흔들었었고, 그래갖고 다누가 어린이집에 갔었고, 아침엔 우리가 뭐 먹었더라, 다누가. 맞다, 다누가, 엄마랑 막 놀고 있는데 또 형이 뭐 저녁에 들어왔었고, 다누랑 엄마랑 형 들어오기 전에 무슨 놀이를 했었고, 아, 맞다, 맞다, 뭐, 블록으로 로봇 놀이를 했었구나. 아, 근데 엄마 솔직히 뭐 로봇 놀이 별로 재미없었어. 이렇게 혼자서 막 중얼거렸던 거예요. 피곤하니까. 애를 옆에다 두고. 다누랑 그리고 엄마랑 저녁밥으로 뭐 먹었더라. 그리고 형이 늦게 와서 혼자서 밥 먹는 동안 우리 다누랑 엄마는 또뭐 했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한숨도 나오고 피곤함도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막 혼자 중얼거리다가 정말 갑자기 구체적으로 오늘 뭐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이한테. 다누야, 너 기억나냐? 오늘 우리가 무슨 놀이 했지? 오늘 왜 엄마가 기억이 안 날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우연으로.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나는 피닉스 했고 엄마는 우가바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로봇 이름인데, 그래, 제가 그랬죠. 맞다, 맞다, 그때 그랬네. 우리가, 맞아, 네가 피닉스 했고, 맞아, 엄마가 우가바 했지. 근데 피닉스가 우가바보다 세갖고 네가 이겼지, 네가 로봇 이겼지. 그랬더니, 나 피닉스가 좋아, 이래요.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왜? 그랬더니, 피닉스는 하늘을 날아다녀. 그래서 제가, 하늘을 나는 게 좋아? 그랬더니, 멋지지, 그래요. 그렇구나, 멋지구나. 근데 엄마는 우가바도 멋져. 고릴라는 힘 세잖아. 그러면서 그 고릴라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랑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날 있었던 일을 좀 구체적으로 점점점 기억을 하면서 하나하나 말을 이어간 거죠. 근데 그때 애하고 그냥 그렇게 드러드러난 그 대화가 정말 좋았던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아이랑 이렇게 드러드러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그 로봇 놀이 했을 때는 몰랐던, 그때는 못 느꼈던 애 마음을 잠자리에서 우리가 로봇을 가지고 놀았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걔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도 아이한테 전할 수 있었고요. 아야, 엄마가 로봇 놀이가 진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아, 그래도 그때 엄마가 좀 다누랑 재밌게 놀아줄까 그랬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우는 겁니다. 왜냐면 애는 낮에 제가 로봇으로 성심성의껏 놀아주지 않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그 자기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그게 진짜 재밌는데 엄마는 왜 그랬어? 그런 감정을 저한테 표현을 한 거예요. 로봇 놀이 할 때는 표현하지 않았던 감정을 잠자리에서 아이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아, 맞아. 내가 로봇 놀이를 너무 대충 해줬어. 그리고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애를 꼭 껴안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미안해. 엄마가 진짜 잘못했다. 아, 그러면 우리 내일은 다누랑 좀 재밌게 더 놀아줘야 될것 같아. 엄마가 진짜 약속할게. 내일은 정말 더 재밌게 놀자. 뭐 하고 놀까? 너뭐 할래? 엄마 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내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던 찰나를 되게 특별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어떤 되게 귀중한 시간이 바로 그 잠자리에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제가 항상 그냥 뭐 자장가나 해주고 들려주고 책이나 읽어주고 했던 것 말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수면 의식처럼 아이하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 했는지, 뭐가 우리가 재밌었는지, 그때 어떤 우리가 느낌을 가졌었는지. 그래서 아침에서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하나씩 되짚어 본 겁니다. 우리 감정을 쭉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일찍,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런 시간을 애하고 한번 가졌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아이하고 여러분이 어떤 그냥 하루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좀 서로의 감정을 잘 점검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면, 한번 오늘 밤에 서로 감정을 한번 깊게 바라보는 그 시간을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일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누야, 우리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 일어난 다음에 우리 뭐 했더라? 우리 아침을 뭐 먹었더라? 너그 밥이 맛있었어? 맞아, 맞아. 그리고 나서 네가 학교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런 막 소소한 이야기요. 맞아, 네가 그랬고, 엄마는 네가 가는 동안에 이런 걸 했고 이걸 했는데
근데 이런 기분이었어. 근데 네가 와가지고 또 엄마는 너를 봐서 또 너무 좋았고 또 네가 또뭘 하자고 해서 엄마도 그걸 하는데 이런 기분이었고 엄마가 오늘은 참 잘했던 것 같아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왜 우리가 아이한테 어린이집 갔다 오면 오늘 뭐 했어? 오늘 친구랑 뭐 했니? 애가 잘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엄마가 엄마의 이야기를 먼저 많이 들려주고 엄마가 엄마의 일상을 그냥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엄마와 너가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또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아이가 아이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을 한번 잘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 일상을 가지고 아이하고 잠에서 아침에 깨서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우리가 오늘 뭘 했는지 쭉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일상으로 옛날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혹은 일기를 쓰듯이 아이하고 일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감정을 좀 깊게 바라보고 대화를 깊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새롭게 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옛날 얘기를 지어준 엄마가 옛날 얘기를 지어주면서 그 안에 우리의 일상을 대입을 시켜서 옛날 얘기를 지어보는 그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굉장히 자기를 또 객관화해서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재밌는 팁들이 있으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일상을 가지고 고백하고 일기를 쓰듯 했던 그 대화들 그 이후 그것들을 통해서 엄마와 내 아이만의 옛날 얘기를 짓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을 거고 아주 흥미롭고 한번 해보시면 아이가 굉장히 재밌어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